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담스 멤버들이 다들 헤일에게 동화가 된 걸까요? 다들 살짝씩 맛이 간 것 같지 않았나요? 특히 대영이 최측근에서 헤일을 올물대로 올문 듯하고 구담스 멤버들이 동화되는 만큼 더욱더 업그레이드되어 분노가 확 올랐다가 쑥 내려갔다이고 아무튼 사람 혼을 빼놓으면서 시작을 하더니 2회도 초스피드로 흘러가는데 정신줄 제대로 잡고 봐야만 하겠더라고요. 헤일이 홀로 부산으로 출동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현을 위해서, 구담즈의 안전을 위해서 홀로 부산행을 했던 헤일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고통이 따르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얼마나 큰 과학에 맞서게 되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부산행을 했으니 헤일에게 생긴 변수가 죽음의 위기를 가져올 듯 하지만 정의 구현이라는 벨라도의 사명을 위해 출동을 했으니 조력자들이 줄줄이 부산행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의 섭리일 듯 하죠. 거기다 더 이상 벨라도의 사명을 이을 수 없게 될 헤일은 신학교에서 거울 치료를 받는 듯한 도우를 만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도우를 자신의 뒤를 이을 벨라도로 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세속의 일에 관심 갖는 거 싫어하는 교장 신부를 만났으니 흥과 체력으로 인재를 양성하려는 헤일과 마찰이 생길 듯해 보이네요. 그렇게 부산에 모이게 될 벨라도와 조력자들 그리고 후계자일 테고 마지막 거학과의 대치 상황에 헤일도 구담즈도 최악의 상황에 치닫을 때 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들이 등장을 해서는 극적인 대결이 이어지게 될 테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뭉쳤던 빌런 두원과 홍식은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되는 엔딩으로 엄청난 사이다를 저희에게 선사할 듯 합니다. 일단 경선이 카르텔과 엮이게 된 데는 헤일의 SOS가 있었더라고요. 헤일의 지인 또 다른 벨라도를 도와 카르텔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풀려난 경선이 헤일의 부산행 뉴스를 들었으니 경선의 부산 입성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이네요. 한편 대영은 부산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급기야 푸바오로 탕후루를 열연하며 한 달이라는 휴가를 받아내면서 부산행을 하고 대영의 부산행에 남은 구담즈는 분노 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제각각 부산행을 할 준비를 차곡차곡 시작합니다. 한편 신학교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악과 맞서는 궁극의 수행을 예비 사제들에게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신부 수업인지 군사 훈련인지 모를 수행들이었습니다. 고독성의 도움으로 술만 먹으면 불장어 형님을 외치는 약쟁이를 조져 불장어를 잡아서는 족치는데 대빵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빵을 찾는 헤일과 대영이 어이가 없는 불장어였고 불장어를 조지려는 찰나 부산 경찰서 마약 수사대가 등장을 하면서 헤일과 대영을 만나게 되는 자영으로 2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즌1보다 더욱더 개쓰레기인 빌런이 시즌2에서 등장을 했군요. 부산 마약 카르텔 회장 홍식이 살벌하게 등장을 해서는 사람을 산채로 얼려 동태를 만들어버리는 경악으로 홍식을 깔보던 형사들의 무릎을 꿇려버리는데 소름이더라고요. 거기다 알고 보니 약쟁이들에게 약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오로지 약을 하는 사람들 명단으로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두헌도 아주 지독한 놈일 듯한 게 두헌과 경선의 대결도 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합니다.